네, 반갑습니다. 미사선입니다. 쉼표터네임 85번째 시간이고요. Who cares? 라는 표현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re는 무슨 뜻인가요? care는 돌보다 라는 뜻이죠. 혹은 신경 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역하자면 누가 신경 쓰니? 라고 말하는 표현이겠죠. 자, 여기서 물음표만 붙이면 이거 자체로 훌륭한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언제 쓰는 표현이냐?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의 권위를 좀 무시하고 싶을 때, 야, 그 사람 그거 그렇게 말하든 말든 누가 그거 신경 쓰냐? Who cares? 이렇게 말할 때 쓸 수 있는데요. 이 말에 좀 더 깊은 뜻이나 아니면 의역을 해보자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던 나는 신경 안 쓴다. 나는 내 멋대로. 난 나야. 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눈 하나 껌쩍하지 않을 거야. Who cares?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의 주의사항은요. Who cares 다음에 그 대상을 써주고 싶으면 about을 써준다는 건데요. Who cares about him 해서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누가 신경 쓰니? 혹은 failing. failing은 무슨 뜻인가요? failing은 실패라는 뜻이죠. 누가 실패에 대해서 신경 쓰니? 멋진 시도를 해봤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Who cares about failing?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